자, 1번. 오류 정정 보호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에러를, 어떻게 돼? 커렉션 한다. 요거는 다른 말로, 포워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라 정정 또는 전진 에라 정정이라고 얘기하고,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해서 얘가 에라를 검출하고 자체적으로 정정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자체 정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포워드라는 얘기가 그래서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ARQ지.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고쳐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어디서 쓸까? 무선, 이동, 위성, 우주, 통신 분야에서 얘가 쓰일 거라는 거는 이해가 되겠지?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성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어. 그러면은 화성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는데 걔가 ARQ를 요청한다고 생각해 봐. 말도 안 되지. 이 전파가 아무리 빠르다 그래도 그 거리가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이미 ARQ 요청해서 다시 보내주면은 상황 끝이야. 네가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필요 없는 블락코드와 메모리가 필요한 난 블락코드로 나눠진다. 그렇지? 그래서 이 블락코드가 여러분들이 아는 한 비트의 에러 정정하는 해밍 코드가 있고, TV, DTV에서 많이 쓰이는 리도 솔로몬 코드가 있고, 휴대폰에서 많이 쓰이는 LDPC가 있고, 5G가 나오면서 등장하는 폴라 코드 같은 것도 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2G에서 많이 썼던 게 뭐야? 바로 컨볼루션 코드를 많이 썼죠. 3G에서는 뭐 많이 썼어? 바로 터보 코드를 많이 썼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메모리가 없다. 메모리가 있다. 뭐 이런 차이지? 자, 그러면은 답이 뭔지 눈에 들어와. 허프만 보호는 에라 정정이 아니고, 뭐야 이거? 압축할 때 쓰는 거잖아, 압축할 때.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해서 압축할 때 쓰는 게 허프만 코드였었지? 허프만 코드의 핵심은 뭐였었어? 발생 확률이 많은 놈은 길게 하라 그랬어? 짧게 하라 그랬어? 짧게. 발생한 놈이 적은 놈은 길게. 맞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정보 전송을 위한 압축을 위한 코드가 허프만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보이론에서 나오는 문제야. 정보이론은 크게 압축과 에러정정이 축인 과목이 정보이론이지? 2번, 음성 신호를 8kHz 샘플링 주파수로 2초 동안 샘플링하여 얻어진 주파수에 대한 DFT 스펙트럼의 최소 주파수 간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 신호를 초보라 하면은
자, 이런 뭐야 이게 주기지? 샘플링 주기. 샘플링 주기. 그래서 이산 이게 여기가 이제 연속해서 이산적으로 바뀌는 거고 요거를 PAM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 도메인을 바꿔주면은 어떻게 됐었어? 요거에 스페큘럼이 요거라고 한다면 요놈은 요놈이 요렇게 요거를 포함하지만 요 샘플링 주파수가 FS 마이너스 FS 그죠? 여기는 EFS 자 요거를 뭐라 그래? 디스크리트 타임 트리의 트랜스폼이라고 그런다. 이거 뭐라 그런다고? 디스크리트 타임의 이게 뭐야? 이산 시간을 풀이에 변환한다. 이런 모양이 되지. 이게 여러분들이 나이키스트 샘플링이라 그랬니? E 곱하기 FM은 FS. 이게 나이키스트 샘플링이라고 배웠고, 요거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무슨 샘플링이다? 오버 샘플링이라 그랬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무슨 샘플링이다? 엘리어싱이라 그랬지. 엘리어싱. 엘리어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되겠어요? 엘리어싱이다. 자, 그런데 요거 있지? 요거를 한 놈만 어차피 요 놈. 요게 정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한 놈. 요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이게 디스크리트하게 해주는 거를 디스크리트 트리의 트랜스폼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 그런다? DFT라 한 놈만 두들겨 패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요? 한 놈만 두들겨 패는 게 DFT야. 그래서 DTFT와 DFT의 차이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한 놈만 두들겨 패는 게 DFT고 요 디스크리트 타임을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여러 놈이 나타나지? 어차피 나한테 필요한 놈은 요 놈이면 되잖아. 응? 나한테 필요한 놈은 요 두 놈이면은 이거 만들어낼 수 있잖아. 자,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자. 그러면 거기에 해석 시간이 얼마로 돼 있어? 해석 시간은 2초로 돼 있네. 2초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샘플링 주파수가 8kHz로 되어 있네요. 이랬을 때 주파수 간격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주파수 간격은 얼마냐? 이런 얘기죠. 주파수 간격은요, 요게 T0면은 여기에 요 주파수 간격은 T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T0가 얼마입니까? 2초 1. 답은 0.5가 된다. 정답은 뭐다?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최근 동향 문제가
요런 DTFT와 DFT 구분하는 설명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왜 이런 문제가 이제 슬슬 나오냐? OFDM 때문에 그런 거야. OFDM. 여러분들 OFDM이 DFT, IDFT 쓰는 거 알아? OFDM 때문에. 그래서 OFDM은 내가 수업을 이미 해줬는데 다시 한번 더 해줄 거야. 그때 이 얘기가 또 나올 거다. OFDM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하나는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근데 여기 나오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운 문제를 낸 거잖아. 그런데도 개념이 없으면은 쉬우나 어려우나 틀리는 건 똑같은 거야. 개념만 있으면은 그냥 주어 담는 문제인데도 개념이 없으니까 틀리는 거야. 3번. 통신 시스템의 송신단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통신 시스템.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효율적인 정보 압축을 위한 소스 코딩이 돼야 되겠지. 아, 이게 이제 압축이었었죠, 압축.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에러 정정을 위한 채널 코딩. 자유공간 전송하려면은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1번 원천 보호하는 압축 맞죠? 2번 원천 보호한 오류 검출 정정? 아니지. 이 오류를 얘가 정정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2번이죠? 2번 틀렸죠? 3번 델타 변조는 한 샘플당 한 비트 전송한다. 그래서 이 DM은 다른 말로 한 비트 PCM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4번 NRZ로 변환된 신호는 한 비트 구간 내에서 일정값을 유지한다. NRZ이 뭐예요? Run Return to 제로잖아. 그러니까 제로로 리턴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NRZ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잘 봐. 0이면은 이렇게 NRZ L로 하면은 1이면은 이렇게. 그지? 어때? 여기서 0으로 리턴 안 하지? 응? 0, 여기 0이잖아. 0 리턴 안 하고 이렇게 가잖아. 그지? 이게 NRZ. 여기서 만약에 리턴이 되면은 이거는 RZ이 된다 그랬지. 리턴 투 제로. 이거 반대가 리턴 투 제로였었죠. 4번 펄스 성형은 인접 심볼들 사이에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 이 대표적인 펄스 성형 기법이 뭐 있었어? 레이지드 이런 코사인 필터를 쓰는 거 있었어? 이거 뭐 하려고 했었어? ISI 제거하려고 했던 거라고 배웠잖아.